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전 총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는 뉴욕의 한인 교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박사는 지난 10월 25일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뉴욕 효신 장로교회에서 3일간 부흥회를 이끌었습니다. 정성구 박사는 이날 뉴욕 한인 목사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교회는 물론 이민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목사님들만 복음으로 바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지나치게 숫자 위주로 계산해서 많으면 성공, 적으면 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목회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뭐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뭐 한국 교회가 뭐 문제가 많다. 또 이민 교회가 문제가 많다. 제 보기에는 목사님만 복음으로 바로 돌아가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자꾸 교회 성공과 실패를 지나치게 숫자 위주로 계산해서 많으면 성공이고 적으면 실패라는 쪽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고,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 하느냐 안 하느냐, 미국 교회가 엄청스럽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도 항상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세속화되는 것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래도 영성이 풍부한, 희망이 있는 초대교회적인 원형에 가까운 교회가 한국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년 전에 칼빈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영웅주의와 그리고 야심 때문에 된다. 야심을 버려야 됩니다. 꿈은 가지되 야심은 버려야 됩니다. 야심은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려는 것이 야심이고, 그 거룩한 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 성경대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추구한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국교회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게 뭐냐?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띠므로,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